산업재해로 숨지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산업재해 전체 건수는 최하위입니다. 하인리 법칙,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형 사고 한 건이 터지려면 관련 있는 작은 사고들이 29건 발생하게 되고 또 이에 앞서 사소한 징후들이 300건이나 일어나게 된다는 게 바로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대형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하인리히 법칙이 맞지 않는 걸까요? 선뜻 산업재해로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사업주가 싫어할 테니까. 그래서 나에게 뭔가 인사상의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불편해하죠. 산재가 낮다고 처벌하거나 산재가 낮다고만 감독하는 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했는가, 노력을 했는가, 이런 정책으로 전환이 되면 기업이 산재가 낮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갖다가 하지 않은 걸 두려워하게 되고. 스카니아 엔진 조립 공장의 여성 근로자 한 명이 여기저기 참견을 하며 다닙니다. Tänk att this is coming to öga när du använder då. Att nöjd är Ravin. Ser allting bra ut? Ja. 페이자 씨는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보건 대표입니다. 스웨덴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대표를, 50인 이상 사업장엔 안전보건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940명이 일하는 이 공장에도 15명의 안전보건대표가 있습니다. 안전보건대표는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되고 근로환경에 관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재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기도 합니다. Eller press som pressade nav och sen lossnade buff ramlade och då stoppade jag. För att stoppa det, de ska sätta upp säkerhet och luftfixa innan vi började. De var inte glada, men säkerhet går före arbete. 안전보건대표는 또 안전에 관한 근로자들의 여론을 모아 회사 측 담당자와 회의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노동환경청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Skulle olyckan inträffa, att vi har ett allvarligt tillbud eller en olycka, så kommer vi inom 24 timmar så ska ansvarig chef skicka ut ett mejl, beskriva vad som har hänt till alla chefer här och sen har vi ett möte. Behöver varje arbetsgivare tala om för myndigheten hur gör de för att förhindra olyckor och förbättra hälsan hos de som arbetar. Men om vi kommer och gör inspektion, då måste de kunna visa sina papper. Och det händer att vi kommer utan att säga till innan. 우리도 스웨덴의 노동환경청처럼 고용노동부와는 별도로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산업안전은 안전보건 쪽에 굉장히 전문화된 행정을 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처 내에서 독립적인 행정을 펴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구조로 본다고 하면 소방방재청처럼 전문적인 그런 이런 안전이나 보건은 전문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산업재해를 완전히 없애는 일은 어렵겠죠. 문제는 빠르고 투명한 지원과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정착하는 일입니다. 산업재해를 입더라도 전과 후 삶의 질에 변화가 없다는 게 산업 선진국들의 특징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산업재해로 18조 원을 넘어서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출몰했어. 멧돼지가 시내에 내려와 난동을 부리다가 멧돼지가 나타나서 휘젓고 다니다가 있다.